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다음에 둘러보시고 인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가 힘께 박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 우리에게 깨끗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 나의 죄를 씻기네. 나의 죄를 씻기네. 예수의 1절입니다. 다시 정케 하기도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니 예수의 피밖에 다시 정케 하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아멘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네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아멘.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 나와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보다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만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 우리의 상한 심령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주의 피 더히. 우리 4절만 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주시니 그의 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메마른 대지에 담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촉촉히 내리는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친교를 우리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늘은 친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친교하기가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우리가 친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제 생각에는 동산별로 좀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까운 곳에 가셔도 되고 또 여기 저 카페에서 우리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 카페테리아하고 또 다른 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다음 주는 예, 오늘과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성경 공부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우리에게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강용식 안수집사님 대회가 오는 이른 봄에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오랜 기도와 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가기 전까지 저희 교회 계속 이렇게 함께 오고 싶으셨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까지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강용식 안수집사님 내외분을 잠시 또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 우리 그동안 8년 동안 우리 함께 하신 우리 귀한 분입니다. 우리 김재환 안수집사님과 또 우리 정영경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또 우리 잠깐 이게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참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국에 가셔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예,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수집사님 잠깐 오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강용식 한수집사님 또 박정수 권사님 또 이렇게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함께 하셨던 귀한 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정 한국에서 보내기 위하여 큰 결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가는 길 위에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주님 의탁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함께 하신 주님 또 한국에서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아쉬운 소식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우리 유스 아이들은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들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약의 보따리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예, 성경을 어느 한 구절에 매일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미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웃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막 경험하셔서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경험하신 이야기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한글 교육을 꼭 시키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한글 학교를 보낸다든가 뭐 다른 기관에 맡기기보다는 저희들이 아이들을 한국어를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 가지 교재를 찾다가 가장 좋은 교재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큰 아이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는데 한 장을 읽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아이도 막 성경을 읽으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남을 뿐만 아니라 또 아이들의 한글 성 그 실력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뿌듯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들어서 아이들 한글 실력이 많이 늘었죠. 어렸을 때는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뭐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성경 공부할 때도 잠시 나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님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게임을 열심히 하길래 방학 때는 더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스케줄도 짜가지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뭐 매스메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래도 남는 시간은 거의 오락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그랬습니다. 야, 참 잘한다, 잘해.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을까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래하고 의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만하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럴 수 있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한 나의 삶을 향한 메시지를 들려주시는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우리는 잘못 듣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미가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미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참 독특한 형태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소선지서를 계속 읽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미가서는 참 독특해요. 미가서는 당시 예언을 하던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미가서는 8세기 예언자입니다. 네, 8세기 예언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네, 8세기 예언자입니다. 8세기 때 예언하던 물론 기원전 8세기 때 예언하던 선지자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에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구죠? 북이스라엘에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거의 동시대입니다. 남쪽에는 누가 있을까요? 남쪽에는 미가와 이사야. 이 기원전 8세기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떤 말씀을 전했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모스 선지자, 북쪽에서 활동을 하던 아모스 선지자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정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의가 흐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구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미가서를 지은 미가 선지자는 이 당시 활동을 하던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요약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가 읽었던 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께서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뭐 해석을 할 게 아닙니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공의를 실천하며 누구죠?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8세기 예언자. 그리고 그 뒤에 인자를 사랑하며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죠? 호세아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니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런 직분인데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옳게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옳게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아모스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이기도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 활동을 했던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잘 살았어요. 나라도요 정복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쪽에는 여로보암 2세, 남쪽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예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힘도 셌어요. 정복 활동도 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활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가, 삶의 구조, 사회의 구조가 좀 바뀌게 되죠. 뭐 경제가 번영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경제가 활발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보니까 부자가 생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슈퍼리치, 굉장히 부자, 그냥 부자가 아니라 정말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들이 생기고 그런 부자들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당시만 해도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막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왜냐하면 동시대니까요. 거의 동시대니까.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당시 부자들이 땅에 집착하는 모습을, 어디에 집착한다고요? 땅에 집착하는 거.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 예전에 땅 투기 막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과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고발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더 읽겠습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자연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당시 부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빼앗고 괴롭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요 사람들은 잘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런 삶을 사는 이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레위기서 25장에 보게 되면 안식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년,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인데 세상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6년 동안 일하고 1년 동안은 쉰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레위기서 25장에 나오는 겁니다. 6년 동안은 땅을 기경해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한 해는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래서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뿌린 것가 있어서 나오는 때는 그냥 그걸 사고 팔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주인은 누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소실의 주인, 경작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땅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정의가 없는 그 사회를 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유린하는 그런 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쉬지 않고 계속 경작하니까 내가 니들 땅을 억지로 쉬게 하겠다. 그게 뭘까요?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내쫓아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됩니다. 역대하서 2장 36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주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일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포로로 70년 끌려간 게 분명한 이유가 있었네요. 죄도 있었지만은 그 죄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땅을 70년 동안 황폐하게 돼서 아주 땅을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자들이 이렇게 오만한 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하는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마지막 펀치를 하나 더 날립니다. 메시아도 예루살렘이나 도시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도 이렇게 잘 사는 곳에 오지 않고 메시아도 가난한 곳에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명한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유린하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도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아주 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오신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잘 산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부유롭게 산다고 해서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자식들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잘 풀어지고 우리 인생이 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으면 흘러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바르게 살고 무조건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유를 누리고 있을지라도 뭐 생각지도 않았던 막 여러 가지 막 복이 뭐 우리 삶 속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기도한 것들이 하나하나 다 슬슬 풀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냐?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르게 사는 겁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첫 번째는 밀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옳게 행하라. 두 번째는 한결같이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해라. 자비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좀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사랑해라. 예, 한결같이 사랑해라. Love mercy, love kindnes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선지자, 누가 사랑의 선지자이죠? 당시 8세기 예언자 중에 호세아입니다. 미가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약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요약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지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잘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어쩌면 바르게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 정말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한결같이 사랑해라.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했겠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삐뚤어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두 다 사랑한다고 해요. 자기 자녀도 사랑한다고 해요. 부부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고 집착일 수도 있고 비틀어진 사랑일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더 아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가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미가서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시작.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나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가서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했다고요? 땅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땅은 갈아엎어야 할 땅이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어르신들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 소에다가 쟁기 달아가 쟁기질 하잖아요. 쟁기질을 다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야 땅이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네,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시대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다른 메시지는 아니겠죠? 주를 찾을 때이다. 지금은 It's time to search for God. 하나님을 지금은 찾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Pursuing God. 하나님을 추구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땅을, 눈에 보이는 재물을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호세아서를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 돌아가서 주께서 그들을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라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치료함 받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주의 보이는 것들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찾을 때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있을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그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자녀들은 삐뚤어집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은 자녀들인데 왜 그럴까요? 그게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집착이고 그 자녀를 힘들게 하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삐뚤어지니? 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요. 와이프도 남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토록 생각하는데 왜 나와 이렇게 멀어질까? 사랑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관계와의 사랑을 회복할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 때도 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구나,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도 그렇고 다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요.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해결될 때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않을 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가서 5장 15절 말씀, 미가서로 다시 돌아와서 미가서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들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미가서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거를 이제 그만 두어라. 내가 그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고 이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점검해라. 그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 한번 보여다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미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의를 지켜라, 올바로 살아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난 곳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그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바르게 행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웃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저를 보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음을 이렇게 한번 마음을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자. 그리고 머리를 향해서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참 의미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마음은 그래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참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도 참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면 자연적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퍼지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누구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율법서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골탕 먹이려고 으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성경의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요약하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표어를 그렇게 붙여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족공동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좀 생깁니까?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좀 찾아가서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은 큰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말 한마디라든가 씀씀이라든가 눈빛 중요합니다. 눈과 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그 사랑 하나님에게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그게 흐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이 사랑 그 탱크가 있어요. 러브 탱크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러브 탱크 안에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지 않으면 그 사랑이 흐릅니다. 메말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주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러브 탱크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기분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김영중 목사가 최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랑이 많은 목사다. 또 최근 많이 듣는 얘기가 뭘까요? 사랑이 없는 목사다요. 왜 그럴까요? 보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감정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인데 어떤 사람에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 거예요. 김영준 목사가 제 탓도 있지만은 상대방의 모습도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이 많다고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 정말 많은 분들이에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가득 담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흐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느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야겠죠. 말씀을 이렇게 또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정의롭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으로도 끝날 수 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해 봅니다.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어떤 말씀입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겸손히 동행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Work humbly with your God. 너의 하나님과 겸손히 겨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발걸음의 보폭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5일장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5일장 가면은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가면요, 막 이렇게 신발도 꺼내놓습니다. 말표 신발, 기차표 신발, 요즘은 없는 그런 신발들을 이렇게 끊어놓습니다. 그럼 그것에 뭐 보고 싶잖아요. 얼마나 사고 싶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통닭, 식을 통닭. 그럼 냄새가 얼마나 맛있어요. 튀긴 것 치고 맛있지 않은 것이 어떻지 않습니까? 그냥 시장통에 완전 그냥 튀김 냄새로 이렇게 납니다. 얼마나 먹고 싶어요.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예, 집에 갈 때 사야 된다. 그리고 그때 집에 갈 때 사주십니다. 그 유혹이 있어요. 어떤 또 유혹이 있습니까? 장난감 가게를 지나면 정말 발걸음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한참 쳐다봐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한참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의 손을 놓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장을 가보면 유혹도 있지만 무엇도 있습니까? 위험도 있어요. 어떤 아저씨들은 자전거를 그 비좁은데 자전거를 타고 막 지나가요. 짐차 자전거 큰 걸 타고 따르르르 하면서 막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치지 않으려면 다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른들 입장에서 볼 때도 막 지나가면서 뭐라고 한마디씩 이렇게 합니다. 꼭 여기를 자전거 타고 지나가야 되나. 그런데 꼬마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막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위협적입니다. 그런 유혹과 위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 엄마와 함께 시장을 뚫고 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엄마의 손을 꼭 잡는 겁니다. 엄마의 손을 꼭 잡아야 돼요. 엄마 손을 놓치는 순간 낙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겸손히 동행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참 동행하라고 될 만한 법한데 겸손히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장에서 제가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시장길도 좀 알고 또 거기는 아저씨 아줌마도 뭐 한두 분은 이렇게 알게 되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손을 놓고 그냥 그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겸손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없으면 내가 이 시장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구나. 엄마가 없으면 시장통을 온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우리 인생길을 제대로 뚫고 갈 수도 없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두 번째는 한결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차지할 공간이 없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새기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정의를 품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